안녕 얘들아, 로쌤이야. 로블록스의 유료 재화인 로벅스. 아바타도 꾸미고 게임 패스도 사려면 필수지. 한때 유행이었던 무료 로벅스를 벌 수 있는 게임 플리즈 도네이트는 모두 알고 있지? 그런데 요즘 이 게임에서 로벅스 사기가 일어난다고 해.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. 네. 플리즈 도네이트는 제작자 하짐이 만든 게임으로 티셔츠와 같은 아이템을 제작해서 가판대에 올리면 다른 사람이 그걸 구매할 수 있는 게임이야. 그런데 이름처럼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무료 로벅스 로벅스를 벌 수 있는 게임으로 크게 유행했었지. 지금도 동시 접속자가 2만 명 정도이니 아직도 나름 잘 나가고 있지. 그런데 이 게임에 꽤 치명적인 결함이 최근 발견되었어. 처음 상품을 올릴 때 정해둔 로벅스를 나중에 수정할 수 있다는 거야. 예를 들어 티셔츠를 5 로벅스에 올리고 나중에 500 로벅스로 수정해도 가판대에 표시되는 금액은 그대로 5 로벅스로 나와있지. 이 방법으로 무려 10만 로벅스를 사기당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48만 유튜버 올릭스야. 그는 7살짜리 어린이에게 100 로벅스를 주려고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10만 로벅스가 출금되었다고 해. 이 사진을 보면 진짜 10만 로벅스가 나간 걸 볼 수 있지.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야. 물론 아이템을 구매할 때 이렇게 확인창이 뜨긴 하지만 이걸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지. 문제는 올릭스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수법을 당했다고 해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판대의 금액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게임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. 플리즈 도네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 서 무언가를 구매할 땐 꼭 확인창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.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.